여러분들 곧 있으면 오프에서 NK2가 너프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프 너프 이후 GT5를 평정할 가장 강한 이동수단 탑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레이저와 히드라. 이게 레이저고 얘가 히드라. 둘 다 똑같은 놈들이라서 그냥 공동 1위로 묶었습니다. 무엇보다 화력이 정말로 강해요. 이쪽에서 폭발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그리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나 히드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오프레스 MK2를 두려워하던 기체들이 아니에요. 지금 뒤쪽에 보시는 오프레스 MK2의 미사일 저를 절대로 못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가 너프가 되든 말든 히드라 레이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히드라 레이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옆에 아가미가 달려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호버링 기능이 있죠. 제자리에서 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선회가 가능하고 뒤로도 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타격할 수 있고 발사 그리고 2위는 바로 어벤져입니다. 애초에 어벤져 같은 경우는 옵트로도 잡을 수가 없었던 이동수단이에요. 먼저 말도 안 되게 강력한 내구도 이런 미사일쯤은 간지럽지도 않아요. 지금 전혀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 볼게요. 아 그리고 지금 한쪽 날개가 부셔졌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상태로도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뭐 태평양 한 바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력한 공격 성능을 갖추고 있죠. 먼저 폭격 기능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쓸어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마이갓. 이 근처에 있으면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벤져의 내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네요. 지금 어벤져에 몇 명이 탄 거죠? 와 사람들 되게 많네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여기 뒤쪽에 의자 있죠? 여기에 앉히면 포탑을 쓸 수가 있는데 데미지가 정말 강력합니다. 참고로 포탑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총 세 군데에서 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세비지를 타고서 어벤져한테 공격을 해볼게요.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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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캐논! 아! 프로펠러가 날아갔습니다. 이런 젠장! 손쓸 틈도 없이 패배. 자 3위는 미션용 루이너 2000.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라군이 잡히지도 않고 탱크급 내구도에다가 초고성능의 유도미사일이 무한정으로 나갑니다. 준비하시고 발사. 아이고 세상에. 이번에는 4명이 탄 칸잘리 루이너랑 싸워보겠습니다. 자 루이너님 진심으로 싸워주세요. 저기 앞에 루이너 2000 어디서 발사. 아이고 세상에. 다음에는 칸잘리에요. 칸잘리 같은 경우는 무적금 내구도에다가 지상 최강의 포악함을 가지고 있죠. 바로 전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사. 그냥 다 날려버리세요. 발사. 저기 근처에 아레나 차량 왔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케르베르스 RCB 끝. 근처에 디럭소 나이츠샤크 반갑습니다. 발사. 이 칸잘리들은 로스탄투스의 경찰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위는 헌터입니다. 헌터에는 일단 무기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먼저 다연발 미사일, 그 다음에 유도미사일, 그리고 폭탄 투하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두 명이서 타면은 얘는 진짜 강력해요. 제가 지금 헌터의 앞자리에 탔고요. 여기서 이 키를 누르시면은 포탑을 발사할 수가 있어요. 발사. 이런 식으로 지상에 있는 적들을 정밀하게 타격이 가능하고요. 멀리서 다가오는 전투기든 옵트든 제가 다 갈아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교란 장치까지. 그 다음에 6위는 바로 세비지입니다. 강력한 폭발성 캐논과 유도미사일까지. 참고로 뒷자리에 탄 사람 같은 경우는 기관총을 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비지 같은 경우는 화력이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 발사. 이렇게 발사 하이어 반갑습니다. 아이쿠. 여러분들 그나저나 디럭소랑 B11 스트라이크포스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스트라이크포스 과연 잡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사일 오케이 피했어요. 나이샷. 와 디럭소 운전자분이 방금 운전을 진짜 잘했어요. 7위는 디럭소. 디럭소 같은 경우는 바퀴가 4개 달리는 옵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대전쟁을 해볼게요. 옵트랑 체르노버그 빼고 모든 기체 가능. 앞에 사람들 제가 먼저 잡아볼게요. 싸이님 파이로? 아니 시작부터 파이로네. 에바지 도망갈게요. 발사 아이코 방금 큰일 날뻔했어. 발사 폭발성 캐논. 에잇 자, 까네! 어이구, 정말 위험하구만, 이거. 미사일, 준비하시고, 아이쿠! 파이로 한 대. 파이로가 두 대? 아니, 파이로가 두 대야? 생존자, 파이로 세 대랑 히드라 한 대. 그리고 코사트카. 아, 그리고 이쪽에 디럭소도 지금 살아 있었습니다.